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368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살아갈 적에 자기가 재미있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뭐 예전에 인생은 안 그랬는데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 믿는 게 기도하는 거, 예배 보는 거, 교회를 하는 거, 목회하는 거 참 재미나요. 어떻게 이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엮어주니까 정말 뭐 부담도 안 되고. 요번에 그 우리 목회자 부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때 한 650명 왔어요. 뭐 저를 보고 격려사소 말할 거다 라고 내가 그런 말 했어요. 만약에 이 시대에 이 복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분 나왔나. 정말입니다. 이 복음이 아니었더라면, 또 이 복음이 다행히 우리 단체, 우리 총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펼쳐지고 있는데 아마 여사일이 아니랄 것들 했어요. 앞으로 이 복음의 파장이 민족 세계 살리는 아마 일이 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제가 제 이야기를 했어요. 영국 선생님 한 30년 되니까 메모하라고 왔더라고요. 30년 동안도 목사님 줄기차게 같이 동행해 주시고 엮어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뭐 당연하지요. 뭐. 그게 목사님 또 30년입니다. 이렇게 또 메모에 적혀 있어요. 아 감사하죠. 내가 그런 말 했어요. 제가 지금 30년 동안 전도자와 함께 막 국내로 세계로 막 돌아다니는데 참 뭐라고 표현하지 못하겠다.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고 내가 6개월 오면 내가 80이다. 우리 종에서는 뭐 없잖아요. 뭐 유일하게 제가 지금 그렇게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 목사님 같이 30년을 또 뛸 거라고 말이야. 아, 그러니까 뭐, 대들 좋아하더라고요. 뭐, 사실입니다. 300명 다루고 동국회 시작할 적에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목회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엮어줬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복음만 올인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훈련 속에 올인하고 있는데 저도 생각지 못하는 이 재미가 솔솔 난 거죠. 마지막 폐해 볼지 김성수 부총이 그런 말 하더라고. 우리 김동훈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능히 30년을 갈 것 같다고. 저분은 뭔가 확실한 거 붙잡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뭐 그렇게 마무리를 해줬대요. 저 그렇습니다. 이 목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엮어가는 때문에. 근데 저는 부담이 안 돼요.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좋고 또 기도하는 것도 좋고 정말 그 좋은 것이 내가 했으면 내가 동기를 가지고 했다면 못합니다. 100%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 속에 하나님이 인도 역사 주인 되시고 복음 되신 주님이 엮어준 줄 믿습니다. 더 고생하지 마세요. 교회 와가지고 다른 생각하거나 솔직히 말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요 불신자가 더 힘듭니다. 불신자는 사단이 이미까지 놀아붙기 때문에 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손댑니다. 계속 건드립니다. 결국은 우리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가 영적인 부분에 내가 재미를 봐야 되지. 영적 존재가 자꾸 세상 쳐다보고 무슨 동기라 부르 이러면요 사탄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 걸려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기 전에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죠.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주님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재미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 연애해봐도 또 그래요. 부부도 살아봐도 그래요. 세상 것은 다 변해요. 왜 변합니까? 히브리서 1장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 12절입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입니다. 이 세상 것은 종국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지만은 이 종국의 멸망할 거 없을 겁니다. 이건 옷과 같이 날아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계속 변합니다. 변합니다. 이 변하는 세상에다 마음을 두면 되겠습니까? 그럼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막 자꾸 우리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치우칩니다. 생각이. 근데 이쪽으로 자꾸만 흔들리다 보면 결국은 내 자신이 뭡니까? 굉장히 사실적으로요. 이렇게 막 부정적이고 불신하게 됩니다. 쌓이는 것은 뭡니까? 참,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이 됩니다. 이게 없어야 돼요. 생각이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만 생각하고 주님이 방향 속에 주님이 원하는 일만 하면요. 지상에서 그건 천국 중에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자꾸 여러분이 이전에 살아온 그 세상 속에서 엉켜있던 거 그게 자꾸 걸려듭니다. 물론 또 우리가 하나님 없이 뭐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그냥 그 세상 속에서 머리 박고 뭐 각인 부분이 제일 됐죠. 그러나 거기서 나왔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어. 그 동네에서 우리를 꺼냈습니다. 그 동네는요 끊임없이 변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갈아입어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 재미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메시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는 보좌를 통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뜻대로 사 그건 아니라니까요. 우리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보좌만 바라보면 삽니다. 보좌에는 보좌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되신 주님께서 왕적이고 선지자적인 제자적인 축복을 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뒤집으려고 하면 우리 인간 안 됩니다. 정말 보좌우편에 계시는 왕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원수를 꺾고 세계를 바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조금 신앙생활 했던 그거 아닙니다. 확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잖아요.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주님은 안 변합니다. 변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앞으로 세상 다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이 바이러스 들어가서 지금 얼마나 변했습니까? 이거 예배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죠. 앞으로 막 경제는 무너지죠. 그따다가 말이죠. 또 인공지능이다. 앞으로 4차 산업이다. 인간이요.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딱 올라서지 못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요. 이 속에서 당합니다. 우린 이 속이었거든요. 나왔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해야만 여러분 자식들이 그 길로 안 갑니다. 그죠? 내가 잘 못하면 내 자식이 그 길로 간다니까요. 어떡할 겁니까? 지금 우리 어른들이 사는 시대와는 틀립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제가 이렇게 복음 속에 한 30년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게 보여요. 막 천사에 대해서도 더 사실적으로 보이고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을 찍어가지고 우리에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 제사장을 통해서 세상 바라 안 봐도 그 제사장을 통해서 보좌에 우리를 준비한 모든 축복,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거 다 주신다니까요. 이런 걸 우리 놓치고 뭘 어떻게 하자 말입니까?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말 저는 참 감사한 것이 내가 이 다락방 복음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내가 이런 복을 받았냐. 다 끝났잖아요. 우리 정경청이들 다 끝났어요. 힘들어서 못하겠대요. 힘들죠. 나이 들면 건강물입니다. 김성수 그 부총이 뭘간지 압니까? 내년이면 80인데 80 들면 온갖 병이 다 옵니다. 병이 몰아붙일 건데 저분은 병하고 상관없이 30년 올려내야 돼. 그러네 속으로 그랬어요. 나 10년 손해본다. 30 나면 110살밖에 안 돼요. 그러면 또 10살 더 해야 되는데. 아, 여러분 제가 또라이 아닙니다. 돈키호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속 봐왔잖아요. 그죠? 계속 봐왔잖아요. 사실이거든요. 이 강단의 메시지가 여러분 어떻게 볼지만은 제게 성취된 증거 있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강대상이에요. 내가 지식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지금 메시지가 아주 간단하고 단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정말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런 예수 변함이 없어요. 주님은 한결같습니다. 이 주님을 믿고 나가면요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정말로 태초 하나님의 말씀 생명 빛. 이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게 하늘나라입니다. 보좌입니다. 정말로 우리는요 이 말씀 속에서 엮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피바로 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든 현장이 광야입니다. 그게 훈련장이죠.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이 훈련 40년 동안 훈련이 안 되면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말이야 이 언약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볼 수 있도록 그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히브리서 8장 5절에 모형을 만들어냈죠. 그게 뭡니까? 이 법궤, 여기 떡상, 또 여기에 등잔, 그러면서 여기에 성도들 기도의 향단, 이 법궤로 가는 언약입니다. 저겁니다, 바로. 저 하늘의 모형을 만들어냈어요. 그 피바른 백성들이 이제 나와서 볼 건 없잖아요. 성막입니다. 이 성막만 늘 쳐다보면요. 농사 안 져도, 우물 안 파도, 햇빛 가릴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냐. 40년 동안 옷을 길쌈만 해도 하나님이 여기다 능력을 줘가지고 옷이 날질 않았습니다. 아십니까?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창조주예요. 아마 그 60만 명하고 처자식 합하면요.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을요. 이들은 우물 하나 안 파고 농사 하나 안 지대도요.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렸습니다. 아멘입니까? 앞으로 이럴 때 옵니다. 아십니까? 앞으로 이 세상에 엉켜있는 사람은 뭐 밥 먹을 것도 없고 뭐 어디 직장도 없고 뭐 됩니까? 다 무너지는데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영원하고 온전한 세계 속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때가 되면 요한복음 뭡니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어요. 말씀이요 생명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실제 모델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모형으로 있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 그리스도가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입니다. 이분이 왔었어요. 말씀이 육신되다가서 우리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 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9절에 이거 흐러. 이 모형이거든요. 실체가 와서 이 흐러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이것도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2장 21절에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신약에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아니고 벌써 구약은 앞으로 돌아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성막만 바라보면 살았어요. 이제 이때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삽니다. 아십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지금 실제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에 계시잖아요. 보좌 우편에. 그분이 지금 왕선제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이제 이걸 바라봐야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 수준 가지고 하면요, 늘 당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정말입니다. 인간의 육신이 꼬셔서 그리스도를 일하셨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지요. 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3주 동안에 한 그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그 메시지 아니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못 살아남습니다. 주의 일도 못합니다. 한다고 하지만 사단이 자꾸 와서 장난을 칠 건데요. 그분은 누굽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은 왕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왕이나 그 힘 천만 천사를 거느리고 있잖아요. 수정되고 있잖아요. 천만 천사가. 그건 뭐 세상 군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좌 우편이 힘이 있잖아요. 그러고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그 아버지 집에서 이제 장래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일을 하는 선지자입니다. 온전한 선지자죠. 다른 선지자는 뭐 이따가 죽었잖아요. 모세도 죽었잖아요. 온전한 선지자죠. 그리고 그분은 제사장입니다. 온전한 제사장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세 가지 축복 속에 삽니다. 다른 길 없어요. 난 예수 오래 믿었어요. 연조이세요. 소양없어요. 난 성경 60권 달달 외워요. 소양없어요.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실 적에 우리 몸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왔지만 그분은 뭐하러 왔습니까? 고난해 주러 왔어요. 정말 우리 인간의 문제는 뭡니까? 제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세상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이 원수 사단입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 떠나고 세상에 가니까 원수의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분은 왕 선지 제사장으로 왔지요. 제사장으로 와서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입니다. 아십니까? 완전히 끝냈어요. 그분은요, 선지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가지고 세상 속에 머리 박고 솔직히 선지자로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만난 길을 열은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것 같죠? 아니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살리라고 세상 속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우리 이미 그거 나왔어요. 세상이 물길에 안 들어옵니다. 우리 집사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보, 세상은 난리인데 우리 상관없지? 상관없어요. 방주 안에 있으면 더러운 물 못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는 더러운 물 못 들어옵니다. 저는 저주와 재앙이 못 들어오게 있어요. 아십니까? 이건 굉장한... 자, 사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떠나고 너희 아비 마귀 속에 들어갔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이걸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말합니다. 그분은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의 주 오신 그분이
정말 제사장, 선지자, 왕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깨끗이 끝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속이지 말아요. 죄 끝났어요. 아유 목사님 죄 짓는데 짓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죄, 자범죄죠. 우리 먼지와 같습니다. 털어버려야 돼요. 그죠? 먼지 안 털면 답답하면 지저분하잖아요. 자백하면 하나님 다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은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세상에 속입니까? 나왔는데.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의 영향을 안 받는다니까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봉자에 들어있기 때문에 온전하고 완전한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사단에 속해서 그렇지 이미 세상은 끝났다. 그런 때문에 우리 영적 존재가요. 재미가 어디서 옵니까? 세상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이제 영적 재미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서 살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계 속에서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 하신 주님께서 이젠 종기와 영광을 간 쓰시고 어디로 왔습니까? 보좌 우편에 왔어요. 간 쓰시고. 간을 썼다는 것은 왕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제 공부하세요.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지금 이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동북에 축구반 잡니까? 우리 가정예배당에서 더 메시지가 틀렸어요. 이야, 알잖아요. 제가 전달하는 선지자인데 우리 선지자 주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전달하는 전달자인데 이 강단의 메시지 우리 지금 가정예배당에서 메시지 얼마나 강인 줄 압니까? 와, 이거 뭐가 있겠다 했으면 아니나 다를 바는 지금 쏟아지는 메시지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이것이요 히브리서 1장에서 2장까지입니다.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 대해서는요 히브리서 3장에서 4장입니다. 읽어보세요. 이제 공부해야 됩니다. 제사장에 대해서는요 5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이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뒤집은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인물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거 그냥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내 것이 돼야 되고 사실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랬나? 왜 왕이 되느냐?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 원수 알지요? 이 원수가 누굽니까? 천사가 타락했어요. 이게 이제 마귀 사단이 된 거예요. 이 원수가 누굴 대적합니까? 질서를 파괴시키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들을 대적하고 있어요. 이 대적하는 무리가 누구냐? 이 사단입니다. 또 이걸 자꾸 이간시키니까 마귀 짓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이간시키는 사람 그 사람들요. 마귀 심부름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 마귀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갖다가 이간시켜가지고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고요, 이놈이 타락해서 내려올 적에, 하나님 쫓겨서 내려올 적에요, 천사 3분의 1입니다. 이게 다 귀신입니다, 귀신. 지금 왕적인 힘이 왜 필요하냐? 이 원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 있습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저는 목회를 하다 오랫동안 사람 많이 봤기 때문에 가만히 쳐다보면요. 참 사단의 작품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놈이 또 말입니다. 자기 이제 세력을 또 확성하는 것이 뭡니까? 이 죽음의 세력 가지고. 결국은 이놈이 이제 그 히브리서 1장 13절이죠. 뭘 말합니까? 이 허감의 세력이 원수가 예, 지금요 완전히 이거 뭐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력은 아담의 후손 죽은 자들 갖다가 장악해 가지고 이 죽음의 세력 가지고 지금 세상을 얻고 있습니다. 뭐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죽은 자입니까?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에 이 죽은 자, 아담의 후손이죠. 하나님이
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 선악과 먹게 되면 다 죽었잖아요. 이 원수가 이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더 세상을 갖다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서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세력, 이게 죽음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뭐 이야기 있잖아요, 벌써. 자, 하나님, 사람, 얼마나 애동대동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선악과 손대면 안 돼. 선악과 손대면 넌 죽어. 사망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쏙혀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자기도 죽었지만 자기 후손들이 다 죽은 사망을 받았지요. 이 세력이 얼마나 합니까? 이 세력을 누가 지고 있습니까? 이 세력을 완전히 허감이 지고 있습니다. 참 무섭지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합니까? 굉장하지요. 이놈들이 세상을요,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사단 아닙니까? 애굽 세상을 간대. 이 뭐 열 가지 말이 우상을 섬기고 또 모든 사람을 갖다가 모든 자기 이렇게 돌아왔는데도 우상 섬기 만들고. 안 그래도 죄 때문에 저주는 계속 임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이 사단에 속해가지고 자꾸 귀신 섬기면서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노예가 되었습니다. 참요. 이 세력 때문에 우리는 사실적으로 왕적인 힘이 없으면요. 우리도 계속 사단에 속히고 당합니다. 이놈이 얼마나 간사한지 압니까? 사단이. 우리 생각 속에 덤답니다. 생각 속에 덤탄다니까요. 아주 무서운 놈이죠. 그러면서요. 히브리서 3장 8절이죠. 2장 8절입니다. 2장 8절에 보면요. 이놈이 만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굴복해야 될 만물을 갖다가 오히려 더 자기에게 굴복시켜가지고 있죠. 정말이지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2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누구인가에 어디에서 정언하 이르되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며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는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시우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시느라.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신 적,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을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사단이 그런 거냐? 이 사단이가 이 만물을 갖다가 복종, 그래도 이렇게 복종하려고 해서 마무리를 복종케 않게 됐죠. 이놈이요, 무서운 놈이죠. 자, 이제 생각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왕. 왕이죠. 왕선제 제사에게는 반드시 기름을 붓는데 왕으로 기름 부었죠. 이분은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규율을 가했다지요. 이건 왕권입니다. 그리고 종기와 영광을 간수시다. 이 간수시다는 이건 뭘 말합니까? 이 왕을 의미합니다. 7절이죠. 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죠. 왕관이죠. 왕관. 실제로 왕입니다. 이 왕은 사실은요. 천만 천사를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천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천사에 관해서 모르면 안 됩니다. 그냥 왕 대신 그리도 많은 게 아니고 왕 대신 그리도가 천만 천사를 움직이고 있고 사역자로 쓰고 있고 이제 천만 천사는 왕 대신 그리도에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맞느냐? 히브리서 1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천만 천사입니다. 천만 천사.
이 천사는요, 불과 바람입니다. 세상 군대와는 틀립니다. 불 알잖아. 태아 뿌리고, 바람을 불. 또 그리고 사실은요, 우리 천사도 있다니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준다니까요. 왜? 그분이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여러분, 이제는 이거 하는, 저도요,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럼 제가 그 오산에 목회할 때는요, 이 교회는 꼭 그렇게 문제성도가 있어요. 자꾸 시험을 준 사람이 있고, 자꾸 이간생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당신 그래 하지 말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말 하면 또 삐기니까. 그래서 저는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놈 사탄의 역사가 잠잠할 때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한두 주간 딱 기도하면요, 이 사탄이 꺾여요. 이 얻기 문제, 그때부터 또 다시 또 이렇게 정상으로 가세요. 근데 제가 정말 계속 복음소이다고 하니까 이제는요, 나의 천사가 있어요. 내 목회 천사가 있어요. 이 천사를 통해서 저는 교회에 막 혼란을 주고 어렵게 하고 이상한 짓거리 하면서 꺾어버리거든. 그 사탄의 짓이거든요. 야, 어떻게 아버지 집에서 다 마음을 합했어. 원리스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거기서 찬물을 끼운단 말이야. 그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저는 아예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교육자는 사무엘인데 하나님, 정말 사무엘만 보내달라고. 사무엘 아는 사람이 들어오면요, 결국은 그 짓거리 안 나갑니다. 사무엘은 그렇지 않잖아요. 깨끗하게 컸잖아요. 주의 종중에서 진짜 깨끗하게 컸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를 계속 하는데 아마 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 교육자는요, 깨끗합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지금도 그걸 느낍니다. 갈수록 교육자들 말이 없어져요. 정말 말이 말만 됩니다. 주의 종이 말이 말하면요, 교회는요, 굉장히 손해봅니다. 그래서 말이, 여러분의 천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천사가 도와줘야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나 사업이나 여러분 하는 일에, 여러분 가정에 이 천사를 통해서 가정의 역사는 흑암을 꺾고 불신앙을 꺾고 이 천사의 도움으로 인도받게 됐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사실이라니까요. 우리 영적 존재라니까요. 정말로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7절이죠. 보라, 이젠 것은 지났다. 새 것이었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이제 우리는 영의 사람이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이제 이전 것이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통해서 결국은 히브리서 1장 13절에 원수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을 줄 믿습니다. 끊습니다. 아마 동국교회는 앞으로요, 이 사탄의 역사가 잘 안 일납니다. 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잖아요. 교회 가보면 딱 알아요. 이 교회 기도하고 있다, 안 있다. 이 교회 시험 들었다, 안 들었다. 영의 세계입니다. 사람 딱 만나보면 벌써 보여요. 느낍니다. 왜? 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나는 영의 사람입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모든 걸 가르쳐 줍니다.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서 드디어 히브리서 7장 9절에 만물을 굴복시킬 줄 믿습니다. 만물을 굴복시킵니다. 질서가 회복된다니까, 질서 아십니까? 이 천사 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정치, 경제, 사회, 지금 미국, 저 중국, 지금 세상 되어가는 거 보세요. 엉망진창입니다. 뭐, 러시아에 뭐, 그분은 말이지, 자기는 2036년까지, 와, 2036년까지 이제 자기는 그 자리에 있겠다고 투표했는데 결정됐어요. 아, 이게 웃겨. 2036년, 잠만 잠깐. 앞으로 36년 더 하겠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그 비슷한 일을 많이 갑니다. 자,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이제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하는 존재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할 일들이,
이제 여러분의 삶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자녀 교육이라든지 사업을 통해서 일해 나갈 적에 이 사단이가 자꾸 방해합니다. 틀림없이 방해합니다.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세계 보고 말락하면요. 지금 이 나라에 지금 세계에 장악하고 있는 이 원수 사탄을 꺾게 될 줄 믿습니다. 꺾는 길은 간단해요. 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제대로 이 천사에 대해서 알고 그분이 정말 보좌 우편에서 왕적인 힘을 준다면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도 꺾어질 줄 믿습니다. 이거 절대요. 제가 거한 거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감사한 것이 우리가 왕선자 제사장 메시지 했는데도 오늘은 이제 세계를 전체적으로 하잖아요. 이건 계속 들어야 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많이 듣습니다. 뭐 상당히 사실화되었지만은 더 깊이 우리 전 성도가 이제 천사를 알고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천사를 통해서 하는 역사 같은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제가 들으면서 기도해 줍니다.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제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원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수가 자꾸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참 아십니까? 자꾸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제가 봐한 거 있잖아요. 교회 가문에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자꾸 교회를 이간시키고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고 시험들게 만들고요. 난 진짜 많이 봤습니다. 거짓 선지자.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히브리서 3장의 7절에서 14절입니다. 이놈이 역사해가지고 불신앙 듣고 하나님 못 믿게 만들고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난 겁니다. 히브리서 아까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세상은 무너질 것이고 결국은 자꾸 변할 것인데 여기에 지금 사탄이 들어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정신없어요. 앞으로 여러분 잘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못하면 앞으로요 치매 많이 걸립니다. 왜? 여기 지금 희눈거리면요 치매 걸립니다. 여기는 계속 변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으로 바뀝니다. 두고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히브리서 1장 13절에 이놈이 지금 온갖 짓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놈 때문에 그렇지요. 세상도 그 꼴인데 이놈 때문에 지금 세상이 망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히브리서 3장 7절 14절입니다. 이건 무서워요. 정말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못 믿도록 한다니까요. 자를 유혹해가지고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들어요. 마음을 완고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못 듣게 만든다니까요. 이거 보통 사건 아닙니다. 이 사단이 다 거짓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절대 남의 말 하지 마세요. 난 자랑이 아니라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에 가서는요 교회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왜? 우리 집사람 영적 수준이 그걸 소화시켰으면 되는데 소화시킨다 하더라도 그 소리 들어봐야 아무 좋은 게 없어요. 기분이 나빠요. 내가 그 연속 같은 거 한번 들어본단 말이야. 그 현장을 알게 들어보지만은 들으면요 기분이 되게 나빠요. 안 맞아요. 저놈의 테레비가 지금 나라 망치고 가정 다 망치구나. 지금 저놈의 테레비가 지금 사단이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지금 무너뜨리고 내가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 핸드폰이 말입니다. 무서워요. 뭔지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보고 나더라도요 마음이 벌써 상했어요. 그때는 벌써 엎드려 기도해서 회개하고 마음 틀어야 돼요. 안 틀면요 걸려듭니다. 이렇게 걸려듭니다.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선지자로 세웠어요. 온전한 선지자죠. 아들을 갖다가 선지자를, 이 거짓 선지자를 이슬을 꺾으려니까 아들을 선지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장래일을 다 말합니다. 장래일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로 저는 말씀 속에서요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건 나에 대한 약속이고 이 말씀은 반드시 내게 성취될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이다. 이게 초신자 때 벌써요 막 믿어졌어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미래 장래는요 뭐로 가지고 선지자이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준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가르쳐줄까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확실하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죠? 이상하게 아니 예수 믿고 나니까 자꾸 이게 하고 싶어요. 말씀이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요. 세상에 내가 32년 동안 느끼지 못하는 이 하늘의 은혜가 이게 성령 충만이죠. 아이 뭐 이상한 거죠 뭐. 세상에 막 마음이 막 얼마나 기쁜지 행복한지요. 이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새벽 기도를 안 나오겠고 어떻게 9시 기도를 안 나오겠어요. 왜냐면 그때는 9시 기도죠. 여러분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가 은혜를 받아야만 살게끔 하나님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안 받으면 답답하잖아요. 갑갑하잖아요. 저는 뭘 봤습니까? 아,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 충만이 은혜 충만입니다. 이게 주시잖아요. 그죠? 나는 몰랐는데 처음 몰랐는데 성경 보다 보니 알았어요. 아, 복음 같은 깨달은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 충만 준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한 겁니다. 어느 정도 했느냐? 한 5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말입니다. 신기하게도요. 이상하지요. 이게 또 깨달아지는 거 있죠. 요한복음 10:26절에 내게 온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 아, 이 보니까요. 이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 또 모든 걸 역사하는 거. 세상 이게 쉽게 달라지는 거 있죠. 와. 이건 또 성향이 틀려요. 내가 연구하고 내가 책 보고 내가 인생 경험을 가지고 내 인생을 엮어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야. 내 안에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엮어가는 거 있죠. 나를 또 가르치고 인도하는 거. 제가 66권의 성경을 누구에게 가르침 받으면 성령이 가르쳐줬어요.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겁니다. 아, 이봐라. 그러면 내 인생 내가 엮을 필요 없네. 머리 쓸 필요 없네. 주님께서 다 하신다는 걸. 이게요, 얼마나.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미 체질화되었어요. 또 이게 나오니까요, 이야,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맞느냐? 이 바이블의 말씀이 맞다면 나는 매일같이 확인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무리할 적에 정말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역사했냐? 이걸 갖다 계속 체크해 보니까요, 맞더라고요. 이걸 한 5개월 했습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는 계속 들어갔지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한 5개월 동안 계속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인도 역사를 봐요. 선지자이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나를 위해 주신 것이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이 언약을 붙드니까 주님이 그러고 나서 또 봤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게 나온 거예요. 어? 그렇다면 이분이 나의 주인 아닙니까? 내 인생을 책임지고 엮어간다면 이분이 주인 아니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아, 이거는 바울이 고백이 아니고 사실이었구나. 아,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주인 맞구나가 아니고 이제 주인의 위치에서 내 인생을 엮어가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엮어가는가 그걸 또 살피셔야 했어요. 그걸 갖다 한 5개월 이상 살폈죠. 맞는 거 있죠. 맞는 거 있죠. 맞는 거 있죠. 이러니까 내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걱정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그분이 만물의 소유주인데 돈이 걱정됩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내 앞으로 1분 1초 후에 나는 몰라도 그분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마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살면서 느낀 겁니다. 아, 정말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냐. 그랬는데요. 이렇게 사는데 아니 말이지 주님을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요. 아니 내가 2% 부족한 거 있죠. 아이 이게 뭐야. 이 정도로 살면 시험 넘어서고 사람 넘어서고 문제 사건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야. 가끔 와요. 가끔 와요. 아 자존심 상하는 거 있죠. 주님 내가 얼마나 더 기도해야만이 이런 시시하게 사람 이런 시시한 문제 사건 이런 시험 같은 거 넘었습니까?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얼마나 더 믿어야 됩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양수리 수련관에서 전도자를 통해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 너무 당당하게 끝났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결론 끝. 이게 무슨 말이냐? 야, 인생이 끝났다. 그리스도 인생은 결론이야. 그래요, 내가 이제 그때 52살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딱 깨달으니까 아, 내가 이 그동안의 주인 되시고 인도하신 것은 다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분명한 그 언약을 내게 결론적으로 그때부터 저는요 안 되겠더라고요. 한번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52살이지만 도전해야 되겠더라. 목회도 십몇 년 했잖아요. 좋다. 올인하자. 그럼 올인을 얼마나 해야 되겠나? 기도하면서 벌칙에 그게 모델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25년 걸렸어요. 하나님이 챙겨주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물론 모세는 요게벳이 엄마가 잘 챙겼죠. 어릴 때 벌써 복음이 각인됐죠. 그래도 몇 년 걸렸습니까? 여기는 25년 걸렸지만 거기는 80년 걸렸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기도하니까 너는 한 30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지금 뭘 주고 있습니까, 내게? 미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 좋다. 교회는 이미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숙자한테 맡겨놓고 나는 이제 저 전도자를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다. 이걸 30년, 지금 한 28년 몇 개월 됐어요. 다른 사람 이해 못할 겁니다. 저는요, 제가 강단을 맡았고 또 특히 동국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냥 교회 아닙니다. 초창기부터도 알았어요. 진짜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거.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비밀을. 그런데 제가 이 30년이고요. 지금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이 아니고 내게 사실화된 것이 각인뿌리 체질화됐어요. 이게 그냥 지식이 아니고 내게 사실화된 것이 각인뿌리 체질화됐어요. 이게 지식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하는 사실이 내게 각인뿌리 체질화 되어버렸어요. 이제 드디어 저는 한 2년 몇 개월 지나면요. 이 끝이다. 이 예수님께서 마무리할 적에 하신 이 말씀이 내게 결론이 나오면 나는 어떤 인생을 역할할까? 아마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도 이 교회 불러준 거는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에서 좀 잘 살다가 가는 게 아니고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절대전도 제자로 손의 팀으로 그러면 여러분 7천 제자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는 그냥 오지 말아요. 더더더더 붙은 것 마음 동기 있는 거 다 내리려고 와요. 안 그러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 벌써 이 원수가 이 얼마나 중요한 예배당입니까? 벌써 마음을 갖다 다른 걸 혼란시켜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딱 전도해 들어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하겠습니까? 묵상해야 되죠. 히브리서 3장 8절에요. 광야에서. 여러분 강야합니까? 3장 8절에서 광야에서 묵상시킨 겁니다. 4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도 까딱거리지 말고 이 광야에서 이 언약의 말씀 속에 들어가라.
그래 신명기 아닙니까? 신명기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준 메시지입니다. 그게 뿌리 체질화 되도록. 야, 하나님 대단하지요.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강야입니다. 이 강야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이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벗기를 맨 이런 말이야. 이 제사장들이 움직이면 여기 따라가야 됩니다. 이걸 40년 훈련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늘 불신하고 돌 던지고 결국은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면 이게 문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시대적인 종을 불렀다면 정말 우리가 갈렙이 되고 여호수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동북교회 여러분이고 여러분 후대가 그래야 됩니다. 이제 저는 엉켜가지고 말이에요. 똑똑한지 가지고 막 하지 말라니까요. 계속 사단에 쏙히고 있습니다. 쏙히고 다 내려오고 정말 나의 장래를 미래를 다 보여주는 이 선지자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강약길에 있지만은 이 길 속에서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축원합니다. 그래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다른 것 말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로 히브리서 4장 2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안 믿으면 내게 유익이 없어요. 취식간은 안 됩니다.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하발찌게 내게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발찌게.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단지 그것만 아니고 치유가 됐네. 우리는 병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 날생 겁니다. 심령 골수를 찌를 쪼개잖아요. 어떤 병어도요, 이 말씀들 뒤에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요도 굉장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당분간에 이제 다른 소리 듣지 말고 왕 선제 재산이 계속 한번 들어봐요. 이게 이제 사실화 되기까지. 이거 안 되면 또 안 된다니까요. 다른 신앙생활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의 주님 오셔가지고 다 끝내놓으신 그분이 이제는 너희들이 끝내는 인생이 뭔지 아냐? 보좌다. 이제 보좌에서 네 인생, 네 삶, 네 가정, 보좌에서 네가 세계를 정복해야 된다. 이게 보좌입니다, 여러분. 크고 온전한 세계.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한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요, 이제 제사장의 축복이죠. 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 연약한 걸 알잖아요. 진짜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분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참 고난 많이 당했잖아요.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좌에 나갈 적에 우리는 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되죠. 보좌에 나갈 적에. 보좌는 반드시 제사들 제사장이 가야 됩니다. 그것도 아무나 아닙니다. 온전한 제사장이 가야 됩니다. 온전한 제사장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뭐 다른 제사장은 뭐 죽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하잖아요. 그것이 히브리서 5장에서 7장에 있습니다. 온전한 성소가 있습니다. 왠지나 아니 제사를 지려고 하면 성소가 있어야 되지. 장막이 있어야 되잖아요. 온전한 성막, 성소. 그 성소가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온전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양의 피지만은 이제 온전한 제물이 뭡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단 한 분의 피제사가 다 끝낸 겁니다. 온전한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절이죠. 10장. 이런 거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이제 온전한 제사장 되시고 온전한 성소 되시고 온전한 제물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좌 앞에 나갈 줄 믿습니다. 그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왜 나가야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도와야 돼요. 우리는 필요하잖아요. 말씀도 주시고 원수도 꺾어주지만은 우리는 적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하는 일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죠? 돈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많이 느낍니다. 뭐 여러분 저 알잖아요. 총회장 세 분하고 21세기 회장 오래 했어요. 그때는 주로 선교사들 이렇게 선교대회도 그때 제가 솔직히 시작했어요. 뭐 그 강수준 목사가 자 선교대회 하자.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번 계획해봐라 하니 계획했어요. 돈이 7억 든, 7천 그때 뭐니까 7억 든다 그랬나?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때 뭐 7천만 원 든다 하더라고. 뭐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어떻게 하면 되니까 나가 먼저 내고 뭐 내가 아니죠 동북기 먼저 내고 또 내가 유목사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유목사도 낼 거다. 그리고 또 정은주 이야기해라. 김동우 목사 내었다가 낼 거다. 그래 서위를 긁어 넘어진 거예요. 그래야 시작한 선교대회입니다. 왜? 난 알잖아요. 돈을 하나님 주시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들어닥치는 이런 경제 파도, 앞으로 말입니다. 인공지능, 4차 산업, 일거리 다 떨어질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거기 머리 박고 있을 겁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사장 이름으로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 보좌에 있는 모든 축복 또 필요한 거 체험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히브리서 또 11장 6절에 보면 반드시 나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상 주신다니까요. 보너스 줍니다. 왜 안 줍니까? 제가 지금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뭐 앞으로는 더 많이 받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교육자가 지금 5분에 목사가 4명 됩니다. 내년에 또 5명 됩니다. 또 연속적으로 계속 올라옵니다. 다른 교육 같으면 뒤로 나자빠집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왜? 7천 제자를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돈 보좌에다 준비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다 있다니까요. 다 있다니까요. 제가 그걸 실제로 내가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뭡니까? 증거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우리에게 그냥 말로가 아닙니다. 증거를 준다니까요. 그래서요. 우리 동북교회 강단은요. 늘 제가 정의를 씁니다. 그냥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지식 전달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성도들 지식적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의 종들도 많이 사실화됐지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번에 이거 4주째지요. 지금 4주째의 메시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내게 사실 안 되면 여러분 세상이 엉키고 자꾸 여러분 자신도 고생합니다. 정말 왕 대신 그래도 힘, 천사의 힘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요, 분명히 선지자 되신 주님께서 미래를 다 보여줍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어야 우리도 살고 세상을 바꿀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의 계승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정말 보좌 앞에 계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왕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 엮어지게 하옵시고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